진짜 본래 인간은 유머인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훈하라고.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얻는다, 벌레를 잡는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아주 예쁜 여학생이,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또 부지런하면 그러면 성공한다는 말이죠. 아, 맞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철학적 사고가 강한 공부 못하는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 선생님,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새의 먹이가 되겠군요. 그래. 여러분, 인간은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대로 우리 삶은 살아가게 된다는 게 전도서 9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우리 인생살이도 우리를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지도자와 한 나라의 지도자와 한 나라의 정치에 관련된 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진실로 참되고 건강한 지혜는 한 개인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위정자들은 정치적 술수보다 참 지혜를 얻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복된 나라와 화가 되는 나라, 그러니까 복받은 나라와 복받지 못한 나라, 이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지도자의 자세와 그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할 초기만 해도 아주 순수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지혜의 대명사가 될 만큼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중반기 이후부터 그는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으면서부터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당대 최고의 군주답게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몹쓸 짓도 다 해봤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여러 여인을 사랑했고 육체적 쾌락에도 빠졌으며 후궁과 비빈들을 위한 궁궐을 짓느라 백성들에게 많은 노역을 시키므로 원성도 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탄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회개하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먼저 지혜로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언어 습관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말이 많은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래요. 오죽하면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이 말이 많은. 그런데 왜 그러냐? 말이 많다 보면 말에 대한 절제가 없어서 실수하기가 쉽고 결국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또 15절에서는 어리석은 말로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은 피곤하게 들리는 게 있죠. 제발 여러분은 유목사 설교가 피곤하게 안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거 피곤하게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구수하고 재밌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왔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비 온다고 깨병 부리고 있어요. 물론 사부 예배 때도 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한 또 어리석은 말, 이런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피곤하게 하는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말들은
13절에 보니까 패역한다고 말씀했어요. 사실 말이란 할수록 덕을 쌓기보다는 오히려 부덕을 쌓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최고 지도자인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능히 자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혀는 세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치밖에 안 되는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치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이 세치의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말은 하면 할수록 점점 허물과 실수만을 낳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명한 철인 가운데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말을 많이 해서 후회한 적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침묵을 해서 후회한 적은 없다. 도리어 말을 많이 해서 말의 실수 때문에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해서 후회한 적이 없다. 그만큼 말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바로 이렇게 허탄한 말을 수없이 많이 뱉는 자를 조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이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장 3절부터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봐요. 그러고서 5절에 가서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 사지백체 이거 가지고 부정한 일도 많은데 이사야 선지자는 입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우리가 입술로 비판하고 중상모략하고 음해하고 이런 죄들을 얼마나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기 좋은 말이라고 막 해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맨 먼저 자기 자신에게 발견한 죄가 입으로 지은 죄, 입으로. 옆 사람 쳐다보고 입 조심합시다. 입 조심합시다. 입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성들이 입술에다 빨갛게 칠하는 건 요 조동아리가 문제입니다 하고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입 조심하자고. 요 입이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빨갛게, 요새는 뭐 프리딩딩하게 칠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죽은 입술, 나이가 먹고 그러면 이게 입술이 펄해져요. 허해지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입술이 빨갛다. 어린애들 보십시오. 애기들은 건강하고 깨끗하다 보니까 입술, 립스틱 안 발라도 빨개요. 우리 손녀, 손자도 보면 입술이 빨개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가면 입술이 허해가지고 그래서 빨갛게 칠하는 게 전통의 온건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다가 뭐 시퍼렇게 하고 뭐 드라큘라처럼 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의미를 알고 발라야 돼요, 의미를. 그리고 또 여성들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수염이 안 나겠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남자들은 입이 무거워서 수염이 나는데 여성들은 입이 가벼워서 그 수염이 안 나서 밥만 먹고 나면 여기다 포인트를 또 줘야 돼. 이렇게. 그냥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듣고 말아요. 그런데 말 조심하고 입 조심은 해라는 게 성경이에요. 말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혀를 함부로 놀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의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이 20절의 말씀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마음속으로라도, 그리고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불 속에서 한 얘기, 밤에 이불 속에서 조용히 한 얘기까지, 그걸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 격언 가운데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과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을 같이 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그래요. 총회장님,
어떻게 우리가 구상한 얘기가 금방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누가 간첩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거 따질 거 없다고, 세상에 비밀이 어딨냐고 다 드러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불 속에서 방 안에서 한 얘기까지 다 나간다고 그랬는데, 뭐 여러 사람이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가 안 나갈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걸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자하고 4시간이 넘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한 얘기는 전부 증인이 있는 얘기다, 공개석상에서 된 일들이다, 당신들이 녹음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겠냐, 전부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말 잘해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게 쉽게 막 뱉어버리지만 잘못하면 여러분 말 때문에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진실한 말만 해야 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쓸데없는 말은 삼가하는 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 안 들리는데도 뒤통수 욕하는 것도 알아요. 누가 했는지 다 알아요. 야, 우리 목사님 엄청 신령한가 보다, 아이고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나 보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표정 보면 알겠더라고. 나를 대하는 표정이 영 거리감을 두고 뭔가 아주 긴장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슬슬 피한다든지 자꾸 외면하든지 그러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하지 말고 친절하게 잘 대하세요. 괜히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고. 그런데 이 말은 비밀이 없다는 걸 지금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찬양대에서 자기들끼리 소곤소곤소곤 하고도 다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난. 그래서 그걸 말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복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17절에 먼저 복된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이런 나라는 왕이 귀족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귀족의 아들이란 히브리어로 벳 호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훌륭한 학문과 예절 바른 교육을 통해 지도자로서 합당한 인격과 성품 그리고 지혜를 갖춘 인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와 덕망을 갖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복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하들은 기력을 보강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 자라야 합니다. 여기서 기력을 보강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체력 유지를 위해 적당한 식물을 취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잘해서 신하들이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 먹을 것들, 이것을 풍부하게 만들어준 나라가 이 나라가 복된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백성들이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 요새 말로 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경제가 잘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복 있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지도자는 나라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풍족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먹거리 경제,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해도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우선 내가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힘드는데 무슨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무조건 경제는 발전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국고의 재물을 탐내고 사리를 쫓기 위해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자들은 결코 선한 관리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식물을 먹으며 근면과 검소를 모범으로 보이는 청렴결백한 관리가 있는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입니다. 요즘도 종종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돌리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매자는 아무리 그에게 큰 통치권을 줘도 실수에 그치고 말지만 지혜자는 그 얻은 지혜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 집은 귀한 보배와 기름이 넘친다. 여러분, 지혜로운 지도자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고 생명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귀한 보배와 기름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한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화 있는 나라, 복받지 못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16절에 보니까 방탕하고 연락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왕은 어리석고 대신들은 방탕합니다. 화 있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왕이 어리다는 것은 나이만 어린 것뿐이 아니라 지혜도 없고 경륜도 짧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권위를 상실했을 때 대신들은 왕을 얕보고 국사에는 방관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일삼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안전과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물론 국가의 보존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당한 현실이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국가의 안위가 중요한데 삼척항의 목선 사건이라든가 평택 이암대의 탄약고 사건들, 이것을 감추고 거짓말하기에 급급한 이런 관료들, 이런 지도자들,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직구하지 못하는 이런 그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고 백성을 우롱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서는 이것은 복 있는 나라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게으르고 범사에 신실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심각한 쇠퇴와 패망을 가져오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 게으름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살이에도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죽하면 성경은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부지런해야 되고 사회생활에도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신실하지 못함과 통하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있어도 게으르면 신실하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중에 민주당적을 가진 어떤 지도자를 만났어요. 자기는 퍼주기식의 복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철학도 정말 바르게 가졌다는 것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름을 거명하면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그분은 찍혀가지고 장래가 또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적은 확실히 민주당적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정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와요. 그러다 녹음해서 다른 사람한테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말해줄 테니까. 왜? 여러분 중에 도마 같은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띄워놓고 얘기한다고.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도 어찌 도마 같은 영혼이 거기 덮어씌웠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자꾸 의심을 하고 여러분 빼고 말이야.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제가 코타키나발루 가는데 세상에 비행기 안에 전부 청년들만 빠글빠글해요. 나는 우리 선교팀하고 그랬습니다. 저 청년들이 직장은 있는 것일까? 직장이 있어서 휴가를 내고 저렇게 코타키나발루에 여행을 가는 것일까? 아니면 알바해가지고 몇 푼 벌어서 그거 가지고 저 코타키나 가는 걸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놀러만 다닐 때가 아닌데 경제도 어려운데 이러면 안 될 텐데. 네, 그랬어요. 둘 중에 안 할 겁니다. 정말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 특별히 휴가를 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에라, 어차피 직장도 안 되는 거 알바해가지고 몇 푼 벌어서 놀러 나가자. 이건 20년 전에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우리보다 선진국 아닙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거쳐간 문화예요. 20년 전에 일본 갔더니 일본의 젊은이들은 안전한 직장, 영원한 직장 이런 걸 별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몇 달 몇 년 일하고 돈 벌으면 또 그거 가지고 쓰고 그러고 또 다른 직장 가고. 우리는 그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졌어요. 한번 들어가면 평생도록 있을 직장.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나라들이 선진국이 거쳐간 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언젠가 우리나라도 올 것이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왔어요. 젊은이들이 뭐 굳은 일, 힘든 일 다 마다하고 일 안 해요. 나라에서 몇 분씩
그냥 사탕 말림으로 주는 거 이거 받아 먹고 사느라고 그리고 알바해가지고 그냥 이거 돈 좀 모으면 놀러 다니느라고 지금 이래서 될 때가 아니에요. 이래야지 범사에 신실해야 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정자와 백성 모두가 참여해 퇴치해야 될 것이 게으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신실한 생활 태도와 근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과 신앙을 일치시켜 나갈 때 우리는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국론을 분열시킵니다. 지금 좌우 딱 갈라가지고 우리나라 국론이 얼마나 분열됐는지 몰라요. 패망한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의한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저주하고 통치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왕은 왕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쟁탈하여 시비가 붙고 백성들은 그런 왕을 비난하고 그 통치를 거부한다면 필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왕이 비록 불의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쉽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왕이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여 결국 나라의 쇠약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 농단당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교회는 큰 혼란이 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해라. 고린도교회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와 우리 편지를 보내면서 같은 말을 해. 말을 모아야 분쟁이 사라진다고요. 말을 합쳐야. 그 다음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모으고 또 뜻도 같이 모으라는 거예요. 목적도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뜻을 같이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조화를 꾀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조화를 꾀한다는 건 합창단을 연상하면 돼요. 여러분 두 명이 하면 뚜엣이라고 하고 그리고 네 명이서 하면 사중창이라고 할 거고 그보다 좀 큰 규모 뭐 한 10여 명이 하는 걸 중창단이라고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는 걸 합창이라고 해요. 그런데 합창이라고 하는데 이 합창 가운데는 성부가 있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다 다른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한 곡을 같이 노래해요. 같은 한 곡을 노래하는데 소리를 각각 다르게 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서 막 책망을 하면서 당신 왜 소리가 그렇게 나오냐고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이러면 합창이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마다 기호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고 그래서 여기는 소프라노 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베이스 내는 사람을 서로 존중해 줄 때 이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조화를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각기 다른 취향들이 있고 기호가 있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정하잖아요. 나와 차이가 나면 무조건 틀렸다고 책임을 추궁하고 난도질을 하는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곡의 노래를 같이 각각 다른 소리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명성의 가족들이 서로의 다름을 차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